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잘잘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삶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한 영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물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끊임없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겠죠.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을 찾고 발견해가는 그 절대적 방향성을 가진 이정표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이 되는 정답을 제 삶에서 좀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저라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유일한 존재로서 해당하는 그 삶의 의미를 제 숨이 그 멈추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 발견해가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들고 온 이 책은 종교서적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그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로고테라피죠. 그 의미치료에 대한 입문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셀프 치유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국내의 빅터 프랭클 원서를 거의 다 읽었는데 솔직히 제 수준이 너무 부족해서긴 하지만 참 읽기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한 3권인가 4권 정도는 제 채널 초창기에 소개도 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그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심리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삶의 의미를 논하는 좀 세상의 다양한 시선들을 좀 알고 싶고 좀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만나게 될 그 내담자들의 배경이 다 다르니까요. 수많은 철학자들, 뭐 종교인들, 과학자들 뭐 등등이 이 삶의 의미나 존재론적 물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그 누구도 또 현재로서는 이 생에서는 정답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물음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빅터 프랭클 지금까지 이 삶의 의미를 다룬 많은 학자들 중 한 명이지만 특별한 점은 그 의미에 전생애를 걸고 또 체득을 통해서 연구한 학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인사이트가 되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전해줍니다. 먼저 이 책의 전반부에는 국민정신과 의사이신 이시영 박사님께서 100권 이상의 저서를 내신 저자로서 또 삶의 의미를 읽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수십 년 만나고 또 경험하신 노련한 정신과 의사로서 참 어른으로서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주로 의미치료에 대한 이론과 관련된 그런 핵심 내용을 굉장히 다정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중반부에는 마음치유학 학교의 박상미 교수님께서 실전편 개념으로 이 의미치료를 실제 내담자들에게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이 두 분이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나눈 아주 깊은 대화를 추고록처럼 이렇게 좀 풀어놓고 있는데 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따뜻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시면 평소에 당장 내 앞에 닥친 그런 일상을 살아내느라 생각해보지 못했던 물음들에 대한 그런 답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거예요. 뭔가 완벽한 정답을 알려주는 건 아니고 또 알 수도 없지만 이런 존재론적 물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한다는 건 굉장히 차원이 높은 물음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빅터 프랭클의 입장은 제 생각에는 무신론적 입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가정 베이스에 깔려있기 때문에 유신론적 입장에 거의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철학은 잘 모르지만 어떤 방향에서 보면 아주 잠깐은 좀 범신론적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어떤 방향에서 보면 좀 불가지론적 느낌도 있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무신론적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신이나 초월적 힘 그런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신 경우 이 책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오픈 마인드로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실은 이 책뿐 아니라 빅터 프랭클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도 마음에 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참 많은데 저의 이제 옛날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존적 공허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내에 번역된 책들 중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빅터 프랭클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의미의 부재 상태죠. 무의미함, 의미 상실, 뭐 실존적 공허감에 대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살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의 근원을 이렇게 좀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한 가지로 모아지는 이제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삶을 지속할 이유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 말은 굉장히 극에 달한 의미 상실, 실존적 공허감이나 그런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이유, 즉 어떤 삶의 의미가 있고 없음이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낼 만큼 인간에겐 아주 큰 주제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확고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 의미를,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경우도 보잖아요. 이 의미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생사를 정할 만큼 참 강력한 힘이자 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향한 의지가 상실된 이런 실존적 좌절 상태가 지속되면 누제닉 신경증이라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나 정신과적 문제로 발생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신경증과는 좀 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제닉 신경증은 실존적 공허나 어떤 실존적 좌절 로 인해서 생기는 좀 높은 차원에서의 어떤 궁극적인 삶의 가치나 그런 의미의 좌절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병리적인 상태는 아니고 좀 초월적인 정신적 어떤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높은 차원을 추구하면서 좀 고뇌하면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것도 아니죠. 돈, 명예, 권력 뭐 너무 다 가져서 이제 더 이상 뭔가 뭐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닥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잘 다니고 가족들이나 그런 주변 사회적 관계도 좋고 뭐 기냥저냥 이렇게 좀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해당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의미란 것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거창한 것도 아니라는 게 빅터 프랭클 박사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바뀔 수 있고 또 새로운 의미가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의미 딱 하나 상실했다고 내가 살아야 할 의미도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고 또 숨이 허락된 그날까지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속 발견되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을 모두 잃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났어가 아닌 거죠. 자식을 잃어서 나도 죽어야겠다. 뭐 건강을 잃어서 더 이상 이렇게 건강을 다 잃고 살 의미가 뭐가 있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고 또 그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 또한 각자에게 있겠지만 그 선택을 하는데 고려할 점은 자기 자신에게 이 부여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재료들이 이미 나의 있음을 믿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에 의하면 어떻게 이미 나에게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월적 존재가 이미 우리에게 의미의 그 재료를 부여했다는 그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치료를 다른 말로 이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자각시켜주는 것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빅터 프랭클의 이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좀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빅터 프랭클은 각 개인에게 이미 있는 부여된 의미를 로고스라고 불렀어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데 뭐 철학에서는 이성, 뭐 신학에서는 하나님 말씀, 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빅터 프랭클의 로고스도 영혼의 어떤 바이탈리티죠. 활력, 삶의 어떤 숨을 불어넣는 것으로 이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건 궁극적으로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보더라고요. 각 사람마다 다 각자의 그 의미의 재료가 되는 로고스가 있고
또한 인간은 의미를 향한 의지도 있고 또 그 의지를 향한 내 태도를 정할 자유도 있고 또 인간 본성 자체가 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고 깨울 수 있도록 이 의미 치료가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의미 치료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자각시키도록 도와줍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통 단편적으로 이 의미를 발견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고찰하게 되는 내용들을 보면 사랑, 사명감, 뭐 소망, 희망, 책임감, 뭐 모성애, 신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아름다움의 체험, 뭐 대자연의 섭리, 뭐 우주적 깨달음 뭐 등 좀 광범위한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광범위한 가치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작은 것부터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의미 치료에서는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창조 가치, 체험 가치, 태도 가치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가치의 측면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창조 가치는 뭔가 그러니까 대단한, 위대한, 뭐 남들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그런 큰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닌 내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어떤 그 사명의 영역 안에 있는 일들을 얼마나 창조적인 마인드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꼭 내가 아니더라도 뭐 누군가는 뭐 할 것이고 뭐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뭐 이제 이런 마인드가 아닌 어떤 시공간적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내가 나만이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좀 스스로가 하는 일에서 창조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체험 가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자연, 우주, 예술, 뭐 사랑 이런 거를 좀 통해서 경험하는 어떤 지고의 체험이자 아주 절대 체험이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좀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워서 좀 미칠 것 같은 음악과 내가 이렇게 좀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 막 제가 터질 것 같은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체험적인 경험이 있어요. 참고로 그 곡은 제 채널 커뮤니티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막스 리히터의 On the Nature of Daylight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이 체험 가치는 사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결국에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전 생애를 걸고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빅터 프랭클 박사님도 이 수용소에서 죽음보다 더한 그런 경험을 온몸으로 이렇게 체득하면서 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으로 자신의 어떤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 의미 치료에 전 생애를 바친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태도 가치인데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도 가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뇌와 절망을 통해서 옛 자아가 소멸되고 또 자기를 초월하여 본래의 자기, 즉 로고스에 근접한 자기가 다시 이렇게 태어나는, 재탄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엄청 어렵죠.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죽음의 수용소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도 이 태도 가치가 실현되는 상태는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어떤 본래의 자신의 어떤 로고스적인 힘을 믿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 태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제공된 그 빵 한 조각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이걸 내가 안 먹으면 내일 당장 굶어 죽을 만큼 굉장히 어떤 열악한 신체적 어떤 환경적 정신적 상황 속에서도 자기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동료에게 그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해가 지는 노을을 보면서 아름다워할 수 있는 것 진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남은 건 내 몸뚱아리 하나지만 그 가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 그것이 전부가 아닌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지금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을 선택하는 태도 내 안에 로고스를 믿는 것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런 태도 가치 그리고 좀 전에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 모두 자기 초월적 상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현장에서 이렇게 태도 가치를 실현하는 많은 동료들을 생생하게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러했고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충족한 상태에서 무언가 자신이 하고 있다면 이미 의미 있는 행위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뭐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어떤 차원에 있는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럴 때 자기를 잊고 그 대상과 하나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치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아의 경지에 어떤 그런 빠지는 것처럼 자기라는 의식도 있게 할 정도의 어떤 자기 초월적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메슬로우 아시죠?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그 제일 상위에 있는 그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인간의 그 실존적 본질은 자기 초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떠셨어요? 좀 구름 잡는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책을 좀 직접 보시면 부연 설명이 훨씬 더 풍부하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직접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을 질문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모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진지한 궁서책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